우리는 입술로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재물과 자녀 등을 마치 내 것처럼 마음대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청지기적 삶은 무엇일까요? 충현교회 한규삼 목사가 펴낸 청지기 수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주인에게 충성하는 일을 나타내는 말, 청지기. 오늘날 세속주의의 도전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두 주인을 섬기기 쉬운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청지기 정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책 청지기 수업의 저자 충현교회 한규삼 목사는 스스로 주인 삼으라는 시대적 유혹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저자는 특히 성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청지기 정신을 실현할 것을 강조합니다. 성도들이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은 삶의 실제적인 현장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봉사하느냐, 여기에만 초점 둘 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삶의 현장을 이렇게 뚫고 나가서 거기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그 성도들을 훈련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책은 돈과 자녀, 직분과 시간 등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들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되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또 하나님이 맡기신 자원을 성경적 원리에 입각해 지혜롭게 관리하는 지침들을 소개하며 그리스도인은 매일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계심을 알고 주인의 뜻을 알고 그리고 주인이 마지막에 모든 것을 셈해 주시는 것이 진정한 평가이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될 때 청지기로 살아가는 게 행복해지고 그런 청지기를 선한 청지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은 각 장마다 떠오르는 생각을 함께 나누고 정리할 수 있는 질문들을 제시해 소그룹에서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